방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소스를 태워 먹었어요. 제가 듣던 요리 실력을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요. 에이셉 키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의 주제는 주말에 만들어서 평일에 간편하게 먹는 요리들입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죠? 라구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간 고기를 볶아서 토마토 소스에 넣어서 오랫동안 끓여낸 소스인데요.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만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파스타라든지 리조또라든지 뭐 떡볶이 떡을 넣어서 볶아 먹기만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만드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데요. 끓이느냐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실제 요리에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감자 샐러드 빵이랑 샐러드 두부면 파스타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쉬운 거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메인 야채를 모두 잘게 썰 건데요. 아, 네네. 혹시 칼 잘 다루시나요? 네네네. 저요 잘. 불 조절을 못해서 그렇지. 칼질은 아주 보조로는 야채를... 잘합니다. 네. 후채머리를 냅두고 한두 번 정도 똑같은 위치까지 잘라준 다음에 모든 야채는 웬만해서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작은 조각으로 내야지 이제 나중에 끓이면서 좀 부서져가지고 먹기가 편해져요. 길이 없어가지고. 네.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좀 하시나 봐요. 아, 네. 저는 요리를 좀 즐겨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요? 제가 네, 불안하신가요? 아, 저도 눈물이 나요. 제 실력이 눈물이 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양파 하나와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당근과 샐러리를 했을 때 이건 몇 인분이에요? 일주일치? 저랑 뭐 한 제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정도? 6인분 정도? 그죠, 6인분 정도. 근데 보통 양파 하나에 당근 하나 정도면 비율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근데 뭐 마지님 같은 경우에는 당근을 또 싫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개만 쓰셔도 되고. 이게 나중에 드실 때 나인님이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딱 티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반 갈라서 사이즈별로 나눈 거 보니까. 올리브 이렇게 둘러주시고 됩니다. 아, 그냥 가볍게 열만 주면 되고요. 이게 냉동하면 한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보관해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그냥 냉동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좀 향이 올라온 것 같아요. 향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제 나머지 야채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 같은 게 없어도 얘네가 안 타나요? 아, 네. 이게 알아서 야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익기 전에 고기를 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네, 잘해주시고 있어요. 네, 소금이랑 후추는 지금 단계에서 그냥 적당히 원하는 만큼만 넣으시고요. 이건 어차피 또... 나중에 익으면 간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요리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그쵸. 간을 보면서 하라는데 나는 무슨 맛이 부족한지 모르겠거든요. 만약 간 보는 게 어렵다 하면 처음에 많이 넣지 마세요. 싱거우면 좀 더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홀토마토 한 캔 그냥 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 이 토마토도 또 으깨줘야 됩니다. 이게 토마토 퓨레? 네, 페이스트 퓨레 또 좀 한 3, 4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토마토 향이 어느 정도 나는 게 좋아가지고. 네, 와인은 150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2단계에서 보셨다가 좀 야채를 많이 안 넣어서 물이 별로 안 나왔다 하면 물을 조금 보충해주고 한 100ml에서 200ml까지 보충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잘 나왔죠? 네네. 이러면 그냥 계속 끓이시면 됩니다. 이제 와인의 알코올 향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향신료를 넣을 건데요. 여기서 2큰 두세 개 정도만 넣어도 이렇게 향이 잘 배어 나오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치즈도 굉장히 맛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덮고 네. 어느 정도 쫄 때까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쫄아요. 네네. 그래서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구 소스는 잠깐 뒤에서 대기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감자 샐러드 빵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양파를 찬물에다가 넣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매운기가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기다려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삶을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온 상태에 넣은 계란을 삶아야지 잘 깨지지가 않아요. 너무 냉장고에 있던 걸 바로 꺼내오게 되면은 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좀 실온 상태에다가 놔둔 계란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물이 어느 정도 끓은 것 같으니까 소금을 먼저 갑자기 푹 넣으면은 그렇죠. 얘가 수저 깨지는. 위에 올려놓으면 네. 깨지니까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도 똑같이 삶아주면 돼요. 계란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취향의 문제라서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더 좋으시다고 하면은 양파를 조금 더 많이 넣으시고 나는 근데 계란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면은 달걀을 좀 더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냥 약간 배가 고픈데 야식을 먹기에는 좀 양심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감자 샐러드 이런 동물성 마요네즈도 쓰기는 하지만 두유로 만든 마요네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은 좀 그 칼로리 부담도 덜하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기다가 정말 간편한 네. 레시피네요. 정말. 먹으면 돼요. 맛도 좋고 싸가기도 좋고 간편한 직장인용 도시락용 감자 샐러드 되시겠습니다. 굉장한 연두 맹신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두로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약간 해보고 있는데 천연 콩 발효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제가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음식을 맛을 내기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육수를 내거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콩 발효액으로 열심히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부드러운 샐러드 채소면 다 되고 마트에서 파는 그냥 샐러드 같은 것도 다 해먹어봤는데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 정도 크기면 될까요? 네네, 그 정도 크기면 이렇게요? 돼요. 사실 이것도 샐러드라서 정말 취향 따라서 뭐 그렇죠. 파프리카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파프리카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레시피에 당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홀토마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대로 톡톡 제가 이 두부맨 샐러드 파스타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거지 할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 로메인 같은 경우도 방금 이렇게 칼을 썼지만 저는 그냥 가위로 이렇게 쓱쓱쓱쓱 잘라가지고 넣고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넣으니까 두부맨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얹고 예쁜 게 필요하면 이렇게 약간 색깔이 들어간 아이들을 좀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 3스푼에 콩 발효액 한 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인데 전자레인지 내열 용기에다가 올리브유 아빠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이제 다진 마늘을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었는데 저는 좀 고봉으로 쌓았어요. 전 다진 마늘 좋아하기 때문에 네 비닐랩으로 씌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포크로 이렇게 구멍을 뽕뽕 떨어지면은 얘가 터지지 않고 잘 익어요. 전자레인지에는 30초씩 3번 돌려주시면 돼요. 1분 30초가 아니라 30초씩 3번 돌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 마늘이 익으면 서로 다닥다닥 들러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러붙지 않기 위해 살짝 식혔다가 다시 열주고 살짝 식혔다가 다시 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요. 방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 최초로 전자레인지에 소스를 태워 먹었어요. 제가 듣던 요리의 실력을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요. 제가
불 조절을 못해서 그렇지 칼질은 아주 마늘이 네 춘장을 만드신 건 네, 아니죠? 거의 지옥에서 온 마늘이 됐네요.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그냥 가정용으로 하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진짜 30초씩 세 번 돌리면 돼요. 후라이팬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마늘이 색깔이 조금 노르스름하게 변할 때까지 네. 갈색빛 노르스름하게 이제 좀 변할 때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좀 잔열로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잠깐 냉장고에다가 넣고 돌아올게요. 아까 전에 냉장고에 식혀두었던 이 샐러드 드레싱을 여기다 넣고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 게 두부면이 불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네. 보관해둬서 네네네. 없으면 회사에서 전자레인지에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데 그러면 정말 시간도 간편하고 두부면이 굉장히 든든해가지고 정말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2시간가량 지금 끓고 있어요. 2시간 40분가량 네네네. 끓고 있었던 라구소스입니다. 네, 보면 아까에 비해 확실하게 물기가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졸여서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졸여주는 게 좋은데 이 정도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저희가 아까 안 넣은 재료 두 개가 있죠. 바로 이거 파슬리랑 버터. 저희는 아까 중간중간에 쉬는 타이밍에 이렇게 간을 보면서 소금, 후추 좀 더 넣으면서 간을 맞췄거든요. 버터, 저는 치즈, 버터 이런 유제품을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녹아서 이렇게 편하게 넣을 수 있죠. 이 정도 넣고 아까 썰어둔 파슬리 또 넣은 다음에 마지막 넣고 이제 파슬리 색이 조금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시면 이제 라구소스는 완성이 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주말에 만들어서 평일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세 가지를 해봤는데요. 라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량으로 만들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파통 같은 데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먹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손이 좀 가긴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요리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말에 만들어 놓고 이제 평일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자신만의 레시피 남들에게 알려주기 조금 아깝더라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럼 안녕.